상추들 안녕하십니까?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그렇지. 짧고 굵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올립니다. 오늘 해볼 피규어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니고요. 닥터 스트레인지의 악세사리를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악세사리즈라고 써 있습니다. 1:6 스케일, 1:6 스케일의 악세사리 세트라고 써 있고, 어떻게 보면 틈새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. 이게 피규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작권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 그 팔을 악세사리로 만들어줬습니다. 내가 살다 살다 내가 팔을 사네. 한번 열어볼까요? 설명서 동봉과 함께, 실리카겔과 함께 팔이 지금 네 이렇게 두 쌍이 들었고요. 아랫단을 보면은 팔이 어우 징그러. 팔이 다섯 쌍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일곱 쌍의 팔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지금 이게 예약가가 122,000원이었어요. 근데 팔이 지금 14개 들었으니까 이게 팔이 뭐 개당 한 9,000원꼴은 되나? 이런 정품인 닥터 스트레인지의 팔, 네, 요런 부분들을 굉장히 싱크로율 높게 구현을 해냈습니다. 네, 색감도 거의, 네, 비슷하고요. 팔에 토시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비슷하고, 요런 게 조금 너덜너덜, 조금 더 너덜너덜한 느낌은 있어요. 여기는 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. 뭐, 하지만 내 돈 122,000원은 아깝지 않습니다. 뭐, 이거 진짜 제가 만족하려고도 뭐 산 거든 50%. 여러분들한테 신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50%에서 네. 반반 해가지고 샀어요. 여보, 정말이야. 이게 보니까 뒤에 이렇게 붙진 않고 거치대에 걸쳐야 네, 좀 되는 그런 악세사리인 것 같아요.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한번 보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. 다른 회사에서도 이 세트를 이제 만들어 준 게 있는데 그거는 도색이 안 돼 있어서 커스텀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또 가시는 것 같고 저처럼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사는 사람들은 네 이거 산 것 같고 스탠드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데 이거 너무 너무 무거워가지고 문자죠? 여러분, 소모핀이 부러졌습니다. 야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손잡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아쉬운 대로 뭐 어차피 또 소모핀이 여분 소모핀은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할 텐데 많이 속상합니다. 아! 아! 살살, 살살 상훈아. 아, 속상합니다. 아, 멘탈이 나갔어. 원래는 망토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으로 구현하기가 좀 제법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한 팔이 안 보이잖아. 이걸 어떻게 한번 안으로 넣는 방법이 없나? 가만히 있어 보자. 얘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? 아, 이게 안에다가 두 개를 넣고 뒤에다가 다섯 개를 넣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망토가 안 상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? 망토도 커스텀으로 하나 넣어주든가. 아, 이게 12만 원짜리인데 이게. 우와, 멋있다. 이렇게 하니까. 우와, 멋있어, 멋있어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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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주 좋아요. 자, 여러분. 천수가는 악세사리를 장착한 닥터 스트레인지 되겠습니다. 와!
요게 왜 굳이 일곱 쌍을 한 번에 붙여놓지 두 쌍 따로 다섯 쌍 따로 해놨나 했더니 두 쌍은 안쪽에 결합을 해서 망토 안쪽에서 팔이 나오는 거고 네 나머지 다섯 쌍은 망토 바깥에서 나오는 팔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. 오 멋있지 않나요? 아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액세서리 세트가 있을까요?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 200배 이상 멋있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 파츠입니다. 이렇게 총 이제 원래 손까지 해서 이 8쌍이 아 이렇게 너무나 멋진 그림을 만들어주고요. 이쪽에서 봤을 때도 팔이 뭐 입체적이에요. 그러니까 맨 앞에 조금 중간 뒤쪽 그다음에 더 뒤에서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입체감을 좀 더 줘서 더 좀 멋있는 느낌이 있고요. 포징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 멋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뭐 조금 이제 아쉬운 거라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간에 이제 끼워놓는 다섯 쌍의 손이 조금은 아 이렇게 조금 불편해 보일 수는 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망토도 좀 뜨는 느낌이고요. 이렇게 오래 두면 망토가 조금 상할 거 부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해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미쳤습니다. 앞에서 보면 멋있어요.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엉망진창이에요. 뒤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예. 이러면 지금 이 팔이 진짜 팔인지 이 팔이 진짜 팔인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그럼 여기에 오랜만에 요 원래 천수가늠 요거 원래 핫토이에서도 넣어줬거든요.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한번 싹 해보면 느낌이 어떨까요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지금 난 안 보여. 여러분만 보여요. 어때요? 멋있어요? 어때 멋있어? 나도 볼래. 와, 씨, 멋있구만. 아 이렇게 전시해놓고 싶은데 천수가는 이 배경지가 높아서 아 장식장에 들어가진 않아요.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아 122,000원의 값어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